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실무를 1년 동안 공부할 강의를 할 노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공동 주택 관리 실무인데요. 이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맡아서 강의할 노병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요, 2차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규하고 관리 실무하고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인데, 2차는 상대 평가로 돌아서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공부량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는 조금 더 쉬워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1차 과목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차는 여러분이 요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합격의 기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 2차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합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실력자들이 대거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조금 이제 없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2차 과목이 이제 상대 과목으로 이제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1차를 보통 노무사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 한 여기에서 8배수에서 12배수 이 정도 사이를 이렇게 더 뽑으면서 1차 합격생을 많이 배출을 해요. 그리고 2차에서 정한 한정적인 수요 이 숫자를 우리가 합격을 시키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뭐 요번에 그 실력자들이 좀 4,000명 이상 합격을 했잖아요. 그 전년도랑 보면 2,000명 정도인데 그 배 이상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넉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한 권의 기본서가 필요해요. 기본서. 이 기본서가 필요한데 제가 되게 강의를 보면 기본 강의 그리고 또 기초 강의, 이렇게 기초를 두고 기본을 두고 심화를 두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기초를 조금 또 빼먹고 하고 기본에서 다 하지 못하고 또 심화에서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기초를 들으면 뭐 좀 밋밋하고 또 기본을 들어도 어딘가 좀 석연치 않고 뭐 빠진 게 많이 있고 또 심화를 들으면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기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또 가서 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잡았느냐, 이 기초와 기본, 심화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그리고 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수가 약 한 10강에서 20강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 할 거예요. 요게 더 우리가 이런 강의보다 많다. 이제 심화만 들은 것보다, 기본만 들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한 강좌를 강의 수가 좀 많지만 들으면 약 한 15강 정도는 최소한 많을 텐데 이 강의를 들으면 전부 다 소화가 될 거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기본서를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하고 기본서 정리가 완벽하게 되고 또 이 하나를 통해서 책을 기본서로 단권화를 이렇게 딱 시키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필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건데 이 필기를 추가해서 넣으면 기본서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뭐 어느 분한테 강의를 들은 것보다 더 유용하게 공부하는 데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을 뭐 이제 좀 근십년 하면서 이제 실무도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얘기 그리고 또 실무에서 재미있었던 얘기 아니면 조금 어려웠던 얘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추가로 해주면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해서 주택관리사가 되어서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적응하는 데 쉽게 실무를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 잘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서 필요한 그 현장에서의 그런 냄새도 좀 이렇게 나야 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또 관심 인도가 높으니까 공부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또 제가 뭐냐면 합격의 포인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포인트를 꼭 잡고 놓치지 않고 함으로써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무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이렇게 따로 오시면 아 내가 이 실무는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 정리를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끝내시고 이제 그 문제풀이를 또 이어서 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건지 그거를 조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우리가 행정관리가 있고 기술관리로 이렇게 나눠요. 응? 행정관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기술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관리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관리가 있어요. 이 공동주택 관리에서 여기가 좀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봐서는 어떻게 있냐면 입주자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대업무가 있어요. 대업무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관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 관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입주자 관리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문제. 그리고 대업무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회계 관리도 한 문제, 사무 관리 다섯 문제. 여기에서 이제 보험 그쪽이 좀 강화가 되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관리를 보시면요. 기술 관리는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가 있고요. 건물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건축 설비요. 설비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실 수가 있냐면 안전 관리를 볼 수가 있어요. 환경 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관리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냐?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건물 관리에서는 약 한 세 문제. 설비 관리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설비 관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5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안전 관리 한 문제, 환경 관리 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22문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기술관리 쪽에서는 22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관리 쪽에서는 18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8문제하고 22문제니까 아무래도 기술관리 쪽이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요 행정관리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좀 많이 정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8문제지만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점수를 잘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관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접하지 못하는 것들도 한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빼고는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무에서 뭐 70점에서 80점 정도는 이렇게 맞을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그 실력자들이 좀 대거 퇴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합격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면 일러요. 그리고 빨리 합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이 2차는 시험을 쉽게 내면 예를 들어서 뭐 80점이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내면 뭐 42점도 될 수도 있어요. 과락만 없다면 두 과목이 예를 들어서 과락 면하고 뭐 이 정도에서 45점 뭐 이 정도에서도 합격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격점은 뭐 한 80점에서 40점 뭐 45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관식이 있다고 그래서 주관식 뭐 어려워할 거 없어요. 단답형식이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뭐 이렇게 그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주관식은 이렇게 집어들어요. 그러면 주관식이 그 안에서 거의 뭐 80-90% 그 안에서 다 나와요. 나온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주관식이 단답 형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답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답형 형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뭐 한 10자 이내에서 거의 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객관식하고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충분히 여기에 맞게 강의를 해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거하고 결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실무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 노병기 교수를 믿고 따라가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얼마 정도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60%를 넘어서 근 70% 정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 아파트 공화국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여기 정문이 있어요. 정문에서 쭉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뭐 이제 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정문에서부터 쭉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여기가 뭐냐? 그럼 여기가 정문이라고 해요. 정문이고 여기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경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 그런데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주택단지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 또 붙으면 공동주택단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명칭을 이게 이제 공동주택단지인데 우리가 그래서 A단지, B단지, 이렇게 C단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숫자로 하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1단지 뭐 그러면 여기가 1동이 이렇게 있어요. 1동. 1동이 있고 여기 2동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또 그리고 여기는 보면 뭐 이렇게 철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나눠졌어요. 응? 철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B쪽은 이게 A쪽이고요. 이 B쪽은 별개 단지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것은 철도가 있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폭이 일반 도로가 약 20m 이상 그리고 또 폭이 8m 이상이면 우리가 이게 철거자라고 하잖아요. 철거자 28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대. 28 폭이 28 이상의 일반 도로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면 여기는 별개 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지로 묶을 수가 없어요. 공동관리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데는 또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제약이 심해요. 그리고 여기도 별개 단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별개 단지가 서로 별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별도 단지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2동, 3동 그럼 여기다 4동을 만들 수가 없겠죠. 4동이 안 되죠. 여기는 1동부터 다른 단지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4동이 있는데 4동은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파트 모형이.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우리가 4동이라고 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런 아파트는 탑상형이라고 해요. 탑상형 아파트다. 형태가 탑 모양이에요. 응? 그리고 이런 거는 판상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판상형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야,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응?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많이 안다고 그래서 소장님들 막 질문을 이렇게 하면 몇 개 질문을 안 해서 어렵네요. 뭐 그러고 그러죠. 이게 이제 도로가 되죠. 도로가. 그리고 이 도로를 가다 보면 보안등이 이렇게 있죠. 보안등이. 우리가 보안등은 몇 메터마다 있어요? 50m마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로폭이 15m를 넘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죠. 보안등.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비실이 있고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담장이라고 그러죠. 담장. 담장. 담장이라고 그러고 또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상가. 상가가 있고 또 그 옆에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어린이집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어린이집. 그리고 또 그 옆에를 봤더니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또 그 옆에를 봤더니 경로당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진이 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여기는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보니까 파고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는 이 지하로 갔더니 여기에는 기계실이 있고 여기는 전기실이 있죠. 전기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변전실이라고 그러죠. 받을 숫자 전기를 한전에서 22,900으로 받아서 우리가 세대로 보내는 거죠. 세대로 변환할 때는 220으로 변환해서 보내고 380으로 변환해서는 어디로 가요? 승강기. 승강기에 위에 전동기가 있어요. 그 전동기는 380V로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환을 해서 가는 이 전기실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대지 조성
돼지 조성 그 조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설계도를 내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낼 거고 복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보시면 이런 공동주택이 되겠죠. 공동주택.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면 건축법령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법에만 있으면 건축법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을 이거를 다 이렇게 합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건축법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주택법령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이 정의가 다 틀려요. 주택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용어가 이렇게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뭐가 틀리는데 그럼 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아니,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공동주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이다. 그러면 여기는 단다다공 이렇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기는 아연다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택법령에서는 어떻게 단독을 나누고 있냐? 그러면 여기는 단, 다, 다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단독을 나누고 있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나눠요. 또 여기서 아연 다로 나눠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나누고 말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벌써 틀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령별로 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주택법령을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언 다기가 뭐 이렇게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틀렸잖아. 기숙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공동주택을 물어본다면 아연다기 그러면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정확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적용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이 부대시설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를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요. 부대시설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부대시설은 이렇게 필수품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복리시설은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필요하고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옵션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거 하지만 나는 별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옵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그럼 부대시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담장이 부대시설일까요? 복리시설일까요? 여기 이 단지 안에 있는 시설들은 부대시설 아니면 복리시설이에요. 그리고 주택, 주택을 빼면. 그러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시설 아니면 복리시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리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가래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대시설, 담장은 부대시설이죠. 경비실도 누구나 필요한 거, 정문도 누구나 필요한 거. 가다 보면 단지 안내판, 안내 표지판 있죠? 이거는 복리시설로 갈까요? 부대시설로 갈까요? 부대시설이죠, 당연히. 그리고 주민운동시설. 그럼 누구나 운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운동은 또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복리시설. 또 그리고 어린이집. 이거는 좀 어린애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복리시설. 상가. 상가도 근생. 복리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복리시설이에요. 그럼 파고라. 이런 것도 복리시설로 가겠죠. 이건 파고라는 뭐 또 보면 부대시설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죠. 여기서 부대시설로 가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이 보안등. 보안등도 부대시설.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실이 있어요. 전기실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부대시설로 가야죠. 기기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부대시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경로당. 경로당은 나이를 먹어야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리시설이죠. 관리사무소. 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해야 되니까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대시설. 이렇게 입주자 대표실. 그러면 이것도 부대시설로 가야죠.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이 시설이 저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4, 50개가 돼요. 그럼 그거를 다 암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번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 느낌대로 찍으면 뭐 90% 이상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접근을 하면 어렵게 하나씩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접근을 하면 상식같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면 높이를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건축물을 넣고 또 이 여유 면적은 어떻게 남기느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건폐율.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나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은 뭐예요? 우리가 대지 면적분의 뭐예요? 건축 면적이죠. 우리가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은 어떤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률은 우리가 면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면적. 그리고 이 용적률은 뭐를 제한해요? 이거는 높이를 제한해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에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50이라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0.5. 그러니면 우리가 50%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그랬어요. 100인데 연면적이 200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0%가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봐봐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50제곱 몇 방미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건축 면적. 예, 건축. 내가 이만큼을 이 대지는 얼마짜리냐? 이 대지는 우리가 100제곱 몇 방미터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니까 이게 100제곱 몇 방미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건축 면적이고 이건 대지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연면적이 200까지 지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에 50제곱 몇 방미터예요. 50제곱 몇 방미터로 이 건물을 올린다면 이거 봐보세요. 높이를 제한하죠? 200%죠? 그러면 200% 다 같죠? 50에 50, 50 이렇게 해서 이거 50%인데 50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총합하면 연면적이 얼마예요? 50. 아니 연면적이 총합해서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맞게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2층, 3층, 4층, 5층. 그런데 여기는 필로티 구조예요. 여기는 필로티. 그러면 필로티는 층수에서 빼주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네. 우리가 용적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용적률이나 이제 저기 건폐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용적률은 어떤 거? 높이를 200까지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서 200%가 나온다. 응?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폐율은 면적 50만 이렇게 지어라. 50%. 그러니까 50제곱 몇 방미터만 지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유공지가 또 50이 이렇게 나오죠.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경 같은 것은 어떻게? 이 여유면적의 3분의 1을 대개 조경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조경 면적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단지를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사업주체가 지어놓은 거예요. 사업주체가 건설을 했어요. 이 건설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관리 실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 관리. 이걸 우리가 짓거나 이 법규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법규에 맞게 다 건설을 해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법규에 맞게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잘 지어놨으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그 유지가 안 되면 또 그 안 되니까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행을 하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주면 그 의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공사도 하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안전검사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 이런 실무라는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도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택은 건축법령에 의해서도 정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택법에 의해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 별표 1이 있어요. 별표 1을 보면 건축을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 분리를 잘 해놨어요. 주택을. 그래서 이 주택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또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단다다공이 있대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연다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실 때 우리가 층수로 나눌 수도 있고 면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층수로 보면 층수는 개
1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면적을 보시면 주동이 이제 한 동의 면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 기준 그리고 층수 기준. 층수로 보면 단독주택은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아요. 층수나 면적이나 그냥 단독이에요. 그리고 이 다중주택을 이렇게 보시면 다중주택은 우리가 층수는 3계층 이상이면 되고 다가구도 어떻게 되냐면 다가구 주택이요. 그리고 공관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은 3계층 이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된대. 그런데 다중주택의 면적은 330제곱몇방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가구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면적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럼 660제곱몇방미터 이하면 다가구로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건물에 어떻게 해요? 19세대 이하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단서조항이 붙고 이런 공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도지사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뭐 접근이 없어요. 아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해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연립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층수로는 4계층 이상이에요. 다세대도 4계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층수로 구분이 안 되네. 그러면 면적으로 가봐야죠. 그럼 면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 아파트는 이 면적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립은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 이게 4계층이니까 얼마? 660이에요. 660제곱 몇 방미터인데 연립만 초과가 붙어요. 초과가. 그래서 초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세대는 660제곱 몇 방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숙사는 뭐 그렇게 볼 게 그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가구가 있죠. 다가구하고 이 다세대가 있죠. 다세대 여기는 필로티인데 필로티는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쓸 때도 필로티가 아니라 필로티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딱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필로티 이렇게 딱 쓰면 필로티는 어디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요. 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요. 이게 다른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뭐 조그마한 데 보면 이런 데에 경비실이 있죠. 막. 그러면 주차 관리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필로티를 층수에 산입을 안 하겠다.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작은 건물들이 예전에 보면 이 골목으로 이렇게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할 면적을 넓히려면 거기에 건물 안에 차가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로티를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 필로티에는 우리가 층수로 산정을 안 해주고 아까 그런 데서 보면 저런 건폐율 저런 걸 적용을 안 해서 우리가 그 용적률을 적용을 안 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필로티를 두어서 거기다 차를 받치면 주차난이 해소되겠네. 얼마나 좋은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파트하고 연립이 또 있어요. 이 연립은 이 우리가 여기도 필로티가 이렇게 필로티로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필로티의 전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충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 1에서 구분하는 우리가 주택의 구분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주택법에서 보시면요. 주택법에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봤지만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주택의 주택 플러스 이렇게 주택 외 주택이래요. 그리고 플러스 그 외 부대시설 그 외 그의 대지 면적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준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그 외에 부속 토지를 우리가 준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주택 외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서 이렇게 정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주택을 건축법에 의한 분류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볼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1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